귀를 기울여주세요. 어, 네. 네. 뭔 소리가 나요? 박수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에서 이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에? 갑자기 춤을? 아, 이분이세요? 이분이세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아싸! 아우, 흥이 넘치시는데? 어이.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보면 볼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던 그분, 머릿속에서 아른거리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분을 찾기 위해 제주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는데요. 자, 저거 쓰레기 수거차인가요? 네. 그분에 대한 단서는 이도 이동에 자주 출몰한다는 것뿐. 막막한 마음에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께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네, 네. 아,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네. 네, 너무 바쁘게 일을 하셔서 지금. 기회를 포착하고 물어보려는 그 순간 그녀의 춤이 시작됐습니다. 어, 이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익숙한 이 기운? 아, 잠깐만! 아까 두 분이 이분이에요, 지금? 순상치 않죠, 순사이가? 저희가 찾던 지윤정 씨 같은데. 네, 저 맞아요. 맞으시죠? 저 맞아요. 네. 아, 이분이셨군요.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넘치는 흥으로 일할 때도 신나게 하는 진정한 흥부자 지윤정 씨를 소개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시고요. 네. 클벤저스로 활약 중인 윤정 씨는 환경미화원이 되기 전까지 육상 코치와 운동 처방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환경미화원이 되겠다고 했을 땐 주변의 반대도 심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제가 환경미화원을 한다, 합격해서 이제 출근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 하면 안 되냐, 왜 좋은 거 안 하고 이걸 하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우리 딸 환경미화원이다, 아 최고다, 그래서 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가족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윤정 씨 팀이 클벤저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에이스 팀이 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춤 덕분이라고 합니다. 춤으로 동료들과의 즐거운 에너지를 이끌어 오신 거네요.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오빠, 오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한번 흉내도 내보고.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분위기가 처진다거나 아니면 뭐 좀 힘들 때. 벚꽃이 피어나던 봄. 틈을 내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영상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서 저렇게 지금 쇼츠로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아, 실제로 올리시는 일 하시고 틈틈이 짬 나시는 동안에. 퇴근 후 윤정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라수목원이었습니다. 오늘 일 끝내고 남편과 왔어요. 함께 이제 산책을 나왔습니다, 윤정 씨가. 아, 남편분도 같은 일을 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부부가 환경미화원 일을 같이 하고 계세요. 항상 좀 긍정적인 좀 아내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이제 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들도 그렇고 항상 이게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옆에서 사람들이 막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옆에서 좀 웃게 해주는 사람? 좀 그런 아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는. 알지, 지시지. 알지, 어떻게. 사실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면요, 남편분도 그 에너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노력 많이 하시네, 남편분이. 네. 아유, 노력하시네.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죠? 네. 예, 많이 배웠죠. 주말에 하면서 같이 릴스도 많이 찍고,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도 SNS에 자주 등장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이 그러니까 사이도 되게 좋아 보이고. 네,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네. 서로 그럼. 서로 또 같은 직업이다 보니 이해도도 서로 높으세요. 네. 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윤정 씨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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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아파트 가고 있는데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수거하기가 편해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감독님이 이제 취재하시느라 많이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일하셨네요. 네. 야, 저는 네. 촬영 감독이 누구였죠? 아, 굉장히 고생 네. 많이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주민분에게 전하는 인사는 빼놓지 않는군요. 다들 이렇게 인식 개선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라 그래야 되죠? 기다리지 못하고 뒤에서 빵빵거리시고 그다음에 분리 배출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속상하고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언행 막 예. 너네가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치우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빨리 비키지 왜 시민들 출근하는데 이걸 치우냐. 아 이런 그 네. 영상을 많이 올리시나 보네요. 네. 오. 이런 게 진짜 인식 개선에 네.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이 일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윤정 씨. 오늘도 열심히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달려봅니다. 수거해온 쓰레기를 매립장에 비우고 돌아가는 길. 비장한 얼굴들로 갑자기 차에서 다들 내리는데요. 무슨 일이죠? 처음부터 시작. 네. 오케이. 오케이. 저분은 기사님이시고요. 아주 아. 아주 멋쟁이세요. 컨디션 잘 잡고 영상을 카메라 감독님이 네.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바이야 돌리고 바이야 아니 무조건 오른발을 불러요. 무조건 오른발요? 어, 봐봐 따라봐 왼손 오른손 응? 오른손 오른발 하나 둘 셋 바이야 돌리고 바이야 돌리고. 오른발 무조건 오른발. 같이 일하는 언니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4일인가 5일 동안 지금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좀 친한 언니인데 그래서 좀 힘내고 빨리 일어나라고. 마무리 포즈까지. 네. 근데 돋보이시네. 예, 돋보이시네. 오늘 남자분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저도 팔로우하고 싶어지는데. 예. 이게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저런 영상까지 찍으신다는 게 네.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그저 쓰레기를 이제 차량에 실은 다음에 저 개폐 장치를 저분들은 파카라고 불러요. 이제 고개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짬짬이 틈을 내서 이제 춤 연습을 하신다고 해요. 저는 배달용 분리수거 할 때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남은 음식물과 함께 재활용통에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이라기보다 매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조금 가능하면 씻어서 이렇게 배출을 해 주시면 아름다운 지구, 깨끗한 제주 같이 함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이 오면 초록색 조끼를 입고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윤정 씨.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윤정 씨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윤정 씨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보답하고 싶다고 하네요. 환경미화원으로서 아무래도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신랑하고 예,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한라수목원 산책 나왔어요. 60세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제주 예, 지키는데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아!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하는 긍정의 아이콘 지윤정 씨. 앞으로 더 파이팅 하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